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와이프는 강아지하고 잘 나오고 저는 이제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자요. 강아지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예. 질투. 아, 진짜? 아, 질투하는구나. 질투하더라고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아 개만도 못한 사연이구나. 개만도 못한 사연이구나. 아니 그러면은 어떤 분이 부인 일단 뭐 우리 개님들 오늘 네. 저 정도까지 이렇게 존칭하는 거 보니까 네.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개님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남편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내는 최고급 침구용품, 유모차, 옷은 핸드메이드, 음식은 유기농만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도 안 된 아이들에게 한 2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개라는 사실이죠. 개한테. 예. 와. 저희는 일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데, 부럽다. 어쨌든, 예. 독백이 너무 컸어요. 잘 묻어놨어요. 본인의 심정이 잘 묻어놨어요. 제가 한 번 한다고 입으로 나왔는데. 예. 일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데. 저희는 일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데 걔한테는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유기농 음식 그리고 손수 만든 간식을 해주면서 아 여보 나도 배고파 아, 밥 좀 줘 그럼 여보 배고파 그럼 저기 뭐 시켜 먹어 진짜 아프다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건 아플 때예요 걔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온갖 호들갑을 다 떨고 병원에 쪼르르 달려가 병원비가 몇백씩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아프다고 하면 여보 너무 아파 아프면 안 되는데 약이나 먹어 뭐 저를 말은 친절하게 하신다 개만도 못한 남편 취급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만 아내와 함께 자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개 두 마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자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개님들이 그냥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애는 만들 수도 없어요. 없죠. 아, 예. 개만 두 마리 있고 애기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없어요. 애기가 없는 거예요. 예. 여보, 진짜 새해에는 개 말고 애 좀 키우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같이 네. 프로그램을 하니까, 님들이랑 네. 군이랑. 네. 진짜. 괜찮아. 괜찮아. 국부야. 괜찮아. 배설물도 그렇고 네. 짓는 것도 그렇고 자꾸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형 지금 얘기해줘요 가끔 그런 거 같아요 형 지금 알았어 아니 얼마나 비슷하면은 지금 형 아니 형님 그러니까 아우 하네요 정말 본인의 주인공들인가 봐요 야 쟤네 되게 똑똑하네요 형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이에요 형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이에요 너무 귀엽다 그 야옹은 안 해 야옹 형 행복하네 알았어요 좀 이따 만나요 아 너무 이따. 귀엽다 우영군도 개 네. 키운 적 있었어요? 아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그 친구분한테 받아오셨더라고 마르티즈를 받아오고 예, 예. 귀엽잖아 이 예. 수컷이었거든요 예. 발정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손만 갖다 대도 막 파이팅 왜냐면 이게 손님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또 왜냐면 애들이 갑자기 오자마자 파이팅 그 바로 뭐 이게 교감도 없이 그냥 파이팅이 되니까는 손님들도 민망해하고 그래도 파이팅을 바래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예 그러니까 모두가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암컷도 많은 곳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요 맞아요 암컷들 많은 곳으로 아 진짜 예전에 파이팅 넘치는 그 개를 본 적 있었어요 펜션에 놀러 왔는데 기르는 개인데 얼룩무늬인데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형 하고 다니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동네를 한 이틀만 돌아다녀 보라고 한번 돌아보려고 왜요? 그랬더니 동네 개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 친구가 얘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존경이 존경 지금 결혼한 지 2년 만에 2천여만 원 정도는 강아지도 일단은 부인이 개를 본인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예. 이게 화가 나겠죠 자, 뭐 사진을 보내주셨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와! 뭐야? 오! 뭐야? 애가 아니고 개, 개 어. 침대야? 침대. 저 아들인데. 아니, 이거 부자 집 애들 침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 뭐, 위에, 침대 위에 뭐 조명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뭐야? 어? 와! 대모차야? 와, 대모차.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쁘긴 이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예쁘긴 예쁘지만 지금 주말 부부인데요. 쟤네들 때문에 지금 아이를 갖지도 못한데. 지금 아이가 저기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네. 어, 남편의 고민입니다. 남편의 고민. 자 오늘의 주인공 남편 나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부인이 남편보다 걔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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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 포기했어요. 저 포기했어요. 예? 포기했습니다. 심각도가 아, 완전 포기 단계네. 이제 애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강아지 먼저 키우다 보니까 제일 이제 고민 있죠. 아, 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좀 왔어요, 와이프가. 아, 적적해서 네. 결혼이 됐는데. 그렇죠. 네. 주말 부부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어, 신동엽 씨가 굉장히 부러워하던데요, 주말 부부인 거. 진짜 부러워하는 타입은 전 월말 부부죠. 예. 연말 부부예요, 예. 연말. 아, 아니, 아까 보니까 강아지들 침대가 따로 있던데, 예. 주무실 때는 뭐, 강아지들은 강아지대로 자고,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아기도 갖게 그러니까요. 되고. 파이팅 넘치게. 예. 어, 와이프는 강아지하고 잘 나오고, 저는 이제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자요. 강아지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예. 질투하고. 아, 진짜? 아, 질투하는구나. 질투하더라고요. 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아, 어, 개만도 못한 사연이구나. 개만도 못한 사연이구나. 아니 그러면은 어떤 분이 부인이신지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머리핀한 아가가 로즈고요. 네. 로즈. 네, 여기 모자 쓴 애가 체리예요. 체리. 네. 체리. 로즈 체리. 오 예쁘네. 아니 근데 강아지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어, 뭘 그렇게 이렇게 잘하고 뭐가 그렇게 예쁘고 그래요? 저밖에 모르고요. 저밖에 모르고요. 네. 네. 남편 자랑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예. 자, 이제 개 자랑했으니까 남편 자랑. 제가 하는 일에 일단 참견을 잘 안 해요. 와, 개 자랑이에요! 와, 개 자랑이에요! 그러니 참견을 안 해요, 제가 하는 일에. 아, 무슨 일 하건 참견을 안 한다. 남편 떨어져 있는데 막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보고 싶었는데 강아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남편이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이게 지금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네. 남편 입장에서 아 이럴 땐 진짜 참 서운하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밥 챙겨줄 때. 밥 챙겨줄 때. 네. 뭐 구체적으로. 강아지 먼저 챙기고 이제 기분 좋으면 누룽지나 끓여주고 또 시켜 먹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요. 피곤해서요. 섭섭하게 아, 강아지한테 많이 삐쳐 있어요. 예. 아니 그 유모차 그거 얼마예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거. 그거 일본에서 수입해서. 아, 일본에서? 네. 오. 일본에서 얼마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돈 할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렇게 해서 사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선물하신 거? 자기 건 자기가 잘 사던데요. 아니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축도 좀 덜하게 되고. 2년 이제 결혼 생활 했는데 모아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상. 개 침대가 있잖아요. 부모차도 있고. 부모차도 있고. 네. 아 옆에 친구분도 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마이크 좀 잠깐만. 근데 이 옆에 지금 친구잖아요. 본인보다 더 유별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에 기르던 강아지가 사고로 죽어가지고 얘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거를 봤거든요. 옆에서 네. 회사도 못 나가고 막 진짜 죽은 강아지 똥 오줌도 일주일 동안 못 치우고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들이며 네. 근데 혼자서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강아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키웠는데 예전 강아지랑 너무
받고 이런 게 많으니까 자기가 못 해줬던 게 많으니까 더 사랑 쏟고.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하세요? 나중엔 낳아야 되는데 예. 제가 아직 나이가 서른 살이 안 넘어서. 예. 서른 살 넘어서. 서른 넘어서 낳으시려고요? 네. 정말 덤덤하게 얘기하시네요. 좀 다정다감한 모습 소리 안 나게. 본인 좀, 좀 보여줄 필요가 본인 꾸미는데 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사랑을 다시 돕자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남편분이 원하는 아내. 예. 어떤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붐씨, 네. 좀 어이없나 봐요. 아니, 먼저 말이 안 통해. 남편분의 파이팅 먼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많이 강아지한테 눌려서 서열이 많이 다운됐어요. 네.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기 좀 살려줘야 돼요. 예. 아니, 우리 부인이 좀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 새해는 좀 개보다는 내가 좀 대접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예. 자, 붐, 이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자, 부인이 예 하나 둘 셋 한번 누르는 건가요? 예, 예. 아니, 본인이 누르고 싶으면 예. 눌러요. 아,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예. 어차피 나와요, 바로 누르고.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막 가리고 해야 되는 거. 고민이 다르다? 이건 100% 고민입니다. 아, 예. 아 누르셨어요. 오. 고민입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좀 너무 빨리 결혼하지 않았나라는. 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서른 넘어서 결혼을 했으면 곧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고민이네. 예.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강아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내를 진짜 사랑했다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 네.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바꿔도 되나요? 예. 늦었어요. 늦었어요. 예. 그래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건 고민인 것 같아요. 누르세요. 그럼 눌러봐요. 아, 눌러요? 부모님 입장에서. 네. 이거는 개 문제를 떠나서 두 분 사이에 약간 좀 마음의 벽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마음의 벽까지. 어우, 뭐 신부 선생님 정도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렬군? 저는 이건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먼저 남편분께서 먼저 배려를 하고 이제 이해를 서로 이렇게 해서 말을 좀 해보면은 좀만 해결될 텐데 그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 뭐 물론 뭐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자 보세요 남편 얼굴을 보세요. 이게 수심이 가득하고 점점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그런 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닮았네요. 그럼요. 자 오 이게 예. 버튼을 눌러주세요. 봐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3, 5, 2, 마지막 1, 됐어요. 예. 우리 개님들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끝자리부터 갑니다. 111표. 아. 자, 100표 넘었어요. 100표 넘었어요. 20, 20. 121만 승리야. 와. 와. 아니다. 남편의 바람처럼 조금은 조금 맡기셔야지. 자기야 아프지 말고 코 비염 수술 시켜줬는데 왜 아직도 아픈지. 정말 다시 한번 버튼 누르자고요. 다시 한번 누르자고요. 다시 한번. 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리하고 로즈한테 새해 인사. 엄마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톤이 다르네. 그 앞에 거를 편집을 해서 남편 거를 붙이지. 자기야.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좋겠다. 자기야 아프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야 사랑해. 엄마만 남자. 뭐라고요? 사랑해. 누구? 로즈 체리? 저희 남편을요. 자기야 사랑해. 한국방송 KBS